이른 아침 일어나야 해. 내일 우리들이 이별하는 날. 평소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널 만나야겠어. 조금도 고민 없던 것처럼 태연한 표정이 아무래도 서로 있기 좋겠지. 이별 직후 검색해보면 혼자 볼만한 영화들이 뜨네. 가슴 먹먹해지는 것부터 눈물 쏙 빼는 것까지. 내일은 빠듯한 하루가 되겠어. 우리 만나 널 보내랴. 무덤덤한 척하랴. 안녕 오랜 나의 사람아. 하루 종일 이별 준비야. 너 떠난 뒤가 막연했기에 아무리 떠올려봐도 그려지지 않는 너의 이별 표정도 이 밤 지나면 보게 되겠지. 안녕 오랜 나의 사람아. 내일 슬프지 않기로 해. 마지막은 기억에 남기에 눈물은 미련이란 것쯤 서로의 가슴을 알기에 우리 편하게 내일 이별해. 내일은 괜찮아도 바로 다가오는 다음 날부터 단 하나의 준비조차 없는데 그날부터 난 뭘 해야 하는 건지. 안녕 오랜 나의 사람아. 하루 종일 이별 준비야. 너 떠난 뒤가 지나면 보게 되겠지. 안녕 오랜 나의 사람아. 내일 슬프지 않기로 해. 마지막은 기억에 남기에 눈물은 미련이란 것쯤 서로 이제 그만 잠을 자려 해. 아마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. 수많았던 우리 만남들 중에서 그 마지막